오늘은 사고 한번 제대로 쳐보려고 이렇게 강가에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거? 제가 자연인 광연이에서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해서 이제 시골 어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사실은 제가 물가에서 자라서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합법적인 통발, 그것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좀 기이한 통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지그재그로 12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갖가지 미끼를 이용해서 놓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이 먹이를 넣고 그 다음에는 고등어, 아니 이쪽으로 넣어야지. 고등어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번 넣고 미끼 고등어, 그 다음에는 이거 북어대가리 딱 넣고 그 다음에는 닭, 치킨, 날개. 자, 별짓을 다 해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새우 먹이 넣고 그 다음에 고등어 꼬리 넣고, 자, 마지막으로 뭐죠? 닭다리 제대로 한번 삐약삐약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 이렇게 닭다리를 넣고. 아, 또 하나 있다. 요거 이게 삼겹살, 생삼겹살 갈은 거요. 요거는 이렇게 넣고 부서질까봐 이렇게 넣으면은 제가 가지수가 대여섯 가지 되죠. 이런 거를 넣고 한번 대어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대어. 대어를 어디서 잡느냐. 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보면은 이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바위 근처에서 빠른 유속하고 이렇게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럼 이런데 고기들이 잘 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저쪽부터 저기 빠른 물살 있는 데까지 저렇게 길게 한번 놔보려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습성이 거슬러 올라가기를 좋아하면서도 저렇게 물이 도는 그 지점에서 또 유유자적하잖아요. 그랬을 때 배어들이 이 통발로 스르르 들어가지 않을까. 자, 착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게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각종 뭐 미끼들이 섞이지 않고. 여기는 이제 이 꼬리로다가 들어가면 여기서 갇히는 거죠. 막. 자, 콤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은 입수입니다. 입수.
자, 여기까지. 제가 수행 한번 해볼까 했죠? 자. 새벽에 비가 조금 내렸어요. 물이 불었는데, 자, 동발은 어떻게 됐을까? 아이, 차가워. 아이, 차가워. 아, 저 줄이 보입니다. 으아. 어차, 어차, 어차. 자, 지었지. 잡았어요. 잡았어. 자, 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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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렇게. 저 고기들이 위에서부터 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저 끝으로 다 몰려있어요. 여기. 자, 뭐가 들어갔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했는데 큰 것들만 들어갔어요. 자, 이게 모래무지. 아, 크죠?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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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룸. 이게 모래 속에서 사는 모래무지. 자, 이게 빠가사리. 잘못 만지면 쏘입니다. 이렇게. 뭐, 크죠? 자, 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 수확이면 대단합니다. 마침 주말이라고, 서울에서 동생 내외가 온다고 했는데 조카들하고 제가 맛있는 빠가사리 매운탕을 끓여서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너희들이 희생되는구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기야.